자, 어저께 빈면에서의 포물선동 얘기 살펴봤었지? 자, 빈면에서의 포물선동 얘기 맞아. 정리를 해보는데 어저께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몇 시간이 잘려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포물선동 3. 자, 히터 캡 틀어줄까? 춥진 않아? 자, 이쪽에 경사각도가 베타의 면이고, 자, 여기 V0라는 속도로 빗면에 대해서 알파라는 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물체가 요렇게 돌아와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 자, 이 지점의 좌표값이 x,y다. 그리고 빗면의 수평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이 문제의 목표야. 자, 그러면 얘는 자, x 방향의 처음 속도가 지면 기준으로 본다면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자, 세로 방향의 속도는 V0 사인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속도로 던져지게 되고, 자, 운동하는 내내 물체는 아래로 중력을 받게 된다라고 해. 중력과 속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렇다면 X에 대한 식을 살펴보면, X는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T야. 자, 그 다음에 Y는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T 마이너스 1분의 1 GT 제곱이야. 이때 탄젠트 베타를 구해보자. 탄젠트 베타는 x분의 y다라고 써줄 수가 있지. 얘는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t 마이너스 1분의 1 GT 제곱이 돼버렸지. 알고 있어. 자, TT 지워졌는데, 탄젠트 베타라는 녀석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 대각선의 곱을 살펴보는데,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사인 베타라는 값은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G 코사인 베타 T라고 쓸수 있다. 보통 애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해. 전개하기 귀찮아가지고 이 단계에서 포기한단 말이야. 전개만 하면 지워지는데. V0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V0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제곱이라는 값이 V0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자 더하기 V0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G 코사인 베타 T가 돼버리지. 자,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이 지워져 버리지.
자, 저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V0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가 돼 버렸대요. 자, 괄호 안의 값은 1이 돼 버리니까 자, T는 G 코사인 베타분의 두 배의 V0 사인 알파라는 시간일 때 바닥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해 平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X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어. X는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G 코사인 베타 분의 이 V0 사인 알파가 돼 버리지. 얘는 지 코사인 베타 분의 자 2배의 V0 제곱에 사인 A 코사인 B 꼴이잖아, 그지? 사인 A 코사인 B는 2분의 1의 사인 A 플러스 B인데 혹시 현성이가 속을 안 들어서 모를까 봐 한번 전개는 해드리도록 할게.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자,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야. 그리고 사인 A 빼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가 돼 버렸어요. 자, 두 식을 더해 보면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A 빼기 B라는 값이 두 배의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됐대요. 따라서 사인 A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요, 2분의 1의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A 빼기 B라는 값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대요. 그쵸? 사인 학과 공식만 기억하고 있어야 웬만한 공식들 다 다시 유도해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이 수학이 그래. 선생님이 이거 생각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왜 그랬을 것 같니? 사실은 대학 가서 다 까먹었어. 많이 써야 되는데도 다 까먹었고 새로 벌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 했던 거에 대한 벌충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때 다 증명해 봤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증명 안 해주셔. 외워, 외워. 아니, 원리를 알고 외워야지 이게 외워지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 선생님 때는 진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 다 외워, 외워. 짧은 시간 동안에 100분 동안에 수학 문제 50문제 50 65문제인가 풀었어야 돼. 75문제인가? 20점 만점이니까 70문제 풀었어야 되는구나. 그 100분 동안 70문제 풀라니까 이거 뭐 증명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다 외워야 돼. 습관적으로. 거기에서 다섯 개 이상 틀리면 와 점수 진짜 불만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틀리려고 빠동빠동 다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외우다 보니까 까먹어. 나중에 정작 물리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 새로 증명했어. 보통 고등학교 과정까지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 다 증명해봤어.
기본식들 대학 물리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훨씬 더 쉽더라고. 훨씬 더 쉽고 빨라져. 웬만한 거 그냥 암산해갖고 바로 답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얘가 A고 얘가 B야.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얘 빼기 얘야. 사인 베타가 돼 버리지. 사인 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사인이 기함수? 기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주지? 어? 뭐라고? 아, 얘는 원점 대칭이란 뜻이구나. 그지? 원점 대칭이고, 우함수는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아.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정리 잘해야 돼. 나중에 가면 이거 대학 선생님들은 기함수, 우함수로 표현 안 한다. 오드 펑션, 이븐 펑션 이렇게 얘기해. 오드하고 이븐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지워줘 버리고 사인이 기함수이므로 얘는 G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야. 자, 그러면 얘는 자, 요런 값이 돼 버렸고요. 자, 한편 자, 한편 얼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얼이라는 값은 코사인 베타분의 x라고 쓸수 있잖아. 그쵸? 자, 따라서 얘는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됩니다.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주 할 건데. 하늘이 개벽할 일이지. 상당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달 정도 금주할 계획이야. 아마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 생각만 해도 지금 어질어질해. 근데 지금 건강 상태 너무 나빠진 것 같아갖고 금주를 하려고. 금주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 이제 금연. 자, 그러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12월 기준으로 할때 12kg가 빠졌어. 근데 1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부터 야금야금야금 빠지더니 지금은 12월 최대치 나갔던 기준으로 12kg가 빠졌더라. 자, 그러면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선생님 집 저울은 항상 높게 나오거든. 근데 높은데 어떤 때는 2kg가 높고 어떤 때는 1.5kg 정도가 높고 왜 그런 걸 주는지 몰라. 카스에서 나왔는데 0점 저울이 하나도 안 돼. 나쁜 저울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자, 얼 맥시멈을 갖고 싶어. 최대로 멀리 나가게 하려면 던져지는 값 일상 똑같아. 빈명경사 똑같고 빈명공사 똑같으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 던져지는 발사각은 45도보다 약간 작은 각으로 던져줘야 된다. 경사각의 2분의 1만큼 작은 각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해.
자, 그 결과 나타나는 all maximum 값은요. all maximum 값은 뭐가 돼 버리죠?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지. 우리 어저께는 바로 계산했는데 우리 현성이가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얘는 g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겠지. v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 얘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니까 g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분의 v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베타 지워줘서 최종적으로 올 맥시멈 값은 뭐가 되지? g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베타 분의 v0 제곱이 가장 멀리 나가는 값이야. 이 풀이가 아주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야. 아주 일반적인 풀이는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법으로 풀라고 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얘기해 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산수는 수학은 조족지열이야. 나중에 너네들이 공학 쪽 가서 이제 공학 전공을 하게 되면 너 화공 쪽 한다 그랬지? 강민이는? 어? 너도 화학 쪽이야? 그럼? 아직 장래 희망이 없어? 대략적인 분야도 없어? 아, 전기전자 수학 무지 잘해야 돼. 어? 거기서 연구를 한다면 진짜 수학 잘해야 돼. 나중에 한번 봐봐. 대학 가서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공학 쪽에서는 띵호야, 띵호. 거기다 물리까지 잘하면 진짜 금상첨화. 왜 금상첨화라고 하냐면 전기전자는 다 물리의 전자기에서 비롯된 과목들이네. 그게 기초야. 그게 이제 자꾸 응용 확장이 되진단 말이야. 반도체가 그냥 만들 것 같지. 거기에 여러 가지 법칙과 규칙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주 좋아. 그럼 성반이나 아니 성반 연대 반도체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성대 반도체 이세 학교만 가면 되네. 그럼 항상 조진 쪽으로 전 이제 최소 조진 맞춰 가지고 아니야 그 반도체 시스템 점수도 없더라. 원래 카이스트가 무학과인데 거기는 과 뽑아 갖고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좀 처절하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은 연대 반도체가 제일 많이 준대더라. 한 달에 100만 원. 테이 선배가 그래 갔잖아. 그래갖고 일부러 그렇게 갔어. 다른 학교보다 용돈도 많이 주고 연대 장학금 주고 또 연대가 이건희가 나왔잖아. 이건희가 연대 출신이라 만약에 직장 들어가겠다 그러면 100%. 그다음에 또 삼성 들어가면 학부로 들어가도 반도체 내에 대학원 과정이 있어. 요즘은 거의 정규 인가 해주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좀더 잘하면 대학에서 유학을 보내줘. 대학에서 유학 보내주고 다시 데리고 와. 근데 유학 기간 동안에 생활비는 물론이고 월급도 나온다. 다니던 때 월급 거의 그대로 나온다. 그럼 대박이지. 그래갖고 그쪽 식구로 크게 되면은 나중에 진급도 더 유리하고, 거기서 뭐 사장, 강민이가 윤씨였지. 윤씨였지, 윤씨. 성이. 윤강민 사장님. 그래갖고, This is Galaxy. 할지도 모르잖아. 응? 알수 없다, 야. 특히 너네 선배들이 삼성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 얼마 전에 교수 됐다는 애도 삼성반도체에서 거의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반도체로 옮겨, 아, 대학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실력 나름인 것 같아. 잘하면 잘 나간다. 진짜 전망 좋아. 근데 공부하는 게좀 어려워. 전기전자다 보니까 반도체 쪽까지 깊이 들어가거든. 공부량이 좀더더 많아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익숙해져. 지금 막 여러분들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 대학 가면은 지금 공부량이 한 3배 정도 될걸? 3배 정도 안 하면 못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방학이, 선생님 때는 방학이 3개월이야, 길어. 학기 3개월, 방학 3개월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요즘 학기가 좀더 길어졌다, 방학이 좀 짧아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다음 학기 과목, 이제 수강 신청할 예측하는 수강 신청할 과목들을 선생님과는 아예 정형화돼 있으니까 미리 다 공부해. 그걸 다 공부해야지 비로소 수업 시간에 이해가 돼. 하나도 안 하고 맹탕 가갖고 들었던 과목이 있거든. 이게 뭔 소리야? 그럼 그 학기 진짜 힘들어. 보통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 복습, 이제 복습 다 해놓고 지난 학기 복습하고 예습을 하거든. 근데 지난 학기 책을 막 보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정리해서 써보는 거야.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럼 나중에 수업 들으면 하고 이해가 돼. 예습은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아니야.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하는 거더라고. 복습도 물론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데 대학 때는 뭐 복습 장난 아니게 해야 돼. 시험을 교수 꼴리는 대로 봐. 그럼 선생님은 교수 두 양반이 매주 시험을 보게 했어. 매주 시험 봐,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학교 수업 없거든? 아침에 오라고 그래, 9시까지. 그때부터 시험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뭐 죽을 맛이야. 토요일 자체가 없어. 어디 가서 뭐 데이트 뭐? 아, 꿈도 못 꿔. 3학년 내내 토요일마다 가서 시험 봤구나.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때. 어? 오히려 대학원이 더 편했는데, 대학원은 할게 너무 많아갖고, 그건 밤을 새야 돼. 정신적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받냐면, 기본적으로 과목들이, 수강 과목들이 심화 과목들이야. 학부 때 배웠던 걸 똑같이 하는데 다른 책으로 심화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전자기를 상대론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대학원 3차 때였던 것 같아. 3학기 때. 석사 과정은 4학기 다녀야 되니까. 3학기 때인데 심화 전자기가 들어갔어. 그냥 심화라고도 안 써. 전자기학이야. 고급 전자기학이었나? 그냥 전자기학. 그전 학기에는 필수 학점이고 두 번째 학기는 선택 과목인데 선생님이 이제 고체 물리학 하다 보니까 전자기학을 해야 됐거든. 근데 죄다 상대론적인 전자기를 하는 거야. 교수 한 분에 학생 둘이야.
아무도 안 들어. 왜? 어려운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다가 교수님이 지도교수였는데, 아, 답답했나 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왜안 됐냐면, 학부 과정에서 도입된 상대성 이론을 안 했거든. 현대물리학에서만 잠깐 했단 말이야. 그 전자기적, 상호적, 그 상대론적 전자기학을 듣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매번 질문하는 거야. 교수님이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한달 반쯤 수업하시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 제안을 하셨어. 이번 학기는 그냥 A제로 주는 걸로 하고 이 수업 이제 여기서 오늘 종강하자.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논문 준비하는 게더 나으니까. 그런 과목들이 생겨. 아주 재미.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학부 때는 모든 양자역학을 니네 슈레딩거 방정식 나오고 이런 것들을 죄다 미분적분을 통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전체 모든 것들을 거의 적분 위주로 해. 근데 기본이 삼중적분이란 말이야. 삼중적분인데 함수가 복잡해.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이 고체물리학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오리지널로 배웠어. 적분으로. 근데 대학원 갔더니 이제 신빈 교수님이 오신 거야. 선생님하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막역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미분적분 솔라당 다 없애버렸어. 연산자를 이용한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 우리 보통 이제 n이라는 상태에서 psi n이라는 n번째 상태에서 특별한 연산자를 취하면 얘가 축태가 돼서 한 단계 내려가고 n-1로 내려가거든. 이런 거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설명하시는 거야. 엄청나게 쉬워졌어. 엄청나게. 막 개안했지, 개안. 고체물리 얘기하냐고, 고체물리 있다 보니까 양자역학을 꼭 해야 되거든. 개안을 하는 거지. 눈이 번쩍 튀어. 왜? 복잡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연산자 갖고 그냥 가볍게 해결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은 다안 써갖고 까먹었지만. 그 후에 졸업하고 십몇 년 지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술 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얘기 나왔지. 난 교수님께 양자역학 들었던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왜 학부 때는 어땠는데 학부 때는 김 박사가 수업했냐 이 박사가 수업했냐. 아, 김 박사가 했죠. 무슨 책을 배웠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양자역학 책이 송희성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 송희성 교수님 책 갖고 했어요. 그래? 아, 그 책이 좀 복잡하긴 하지. 근데 그 책을 할 때보다 저는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하시더라. 네가 학부 때그 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연산자가 쉬운 거다. 어떤 구조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잖아.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이 얘는 뭐야? 컨주게이트야, 컨주게이트. 보통 1차원이라고 할 때, 원래 3차원으로 해. 이걸 구하는 거거든. 이거를 기호로 뭐로 바꿔주는지 알아? 얘가 n번째 상태다, 그러면. 이게 얘 뜻이야. 웃기지? 이게 이 뜻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전 공간에 대해서 하면 1이 돼 버리거든.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야. 신기하지? 안 신기하니? 응? 가끔 가다 여기에다 이제 연산자가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변한다? 이게 연산자가 돼. 이런 약속들을 배우니까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
그게 공부 같아. 하지만 너네들이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연구를 해야 되잖아. 연구는 어떤 걸 하는 거지? 연태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야. 연태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뚫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때 아주 네가 가장 어릴 때부터 신봉했던 뭐가 필요해? 네 생각이 아니고 그때 필요한 게 창의력이 그때 필요해. 우리나라는 창의력 교육이 잘못됐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저학년 때 창의력은 기발한 생각이지 창의력이 아니야. 근데 기발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이 없거든. 새로운 길을 뚫고 가려면 어때?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조물주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때 필요한 게 창의력이야. 그래갖고 그 창의력 부분 때문에 하주가 선생님한테 어릴 때부터 같이 혼났지. 하주야, 너가 하는 건 창의력이 아니고 그건 호기심이야. 응? 호기심이 모든 과학을 해결해 주진 않는데 그때 창의력이 쭉쭉 뻗어나가갖고 우뚝 선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는 또 지도 교수들이 되게 공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 자유방위명이야. 여기서 말하는 자유방위명이 뭔지 아니? 주제를 하나 줘봐. 이거 갖고 네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봐. 돌아버려. 왜? 아무도 안 해본 거를 석사 때 해야 되니까. 보통 석사 때는 박사학위들이 있어서, 박사과정 선배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 기술을 배우거든. 부분 기술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 특히 이론 물리학이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그것만 그냥 되풀이돼서 하면 되는데, 어우, 세상에 아무도 안 해본 길을 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했던 거 극단적인 얘기 해줄까? 선생님이 했던 거 가장 간단한 게 CS 구조야. SC 구조. SC가 뭐지? SC 구조. 고체에서 SC. 뭘까? 그럼 BCC고. FCC고. 육방전계 HCP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다. 너네 배운 거? 가장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단순 입방 구조야. 심플 큐빅이야. 여기서 선생님 BCC, FCC까지 같이 했거든. 그 과정에 가장 돌아버리는 게 그거야. 한 입자가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구야? 대각선의 모서리에 있는 얘네들이 제일 이웃이야. 그치? 제일 이웃이 그래서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어. 두 번째 이웃은 얘로부터 루트 2만큼의 거리에 떨어진 아이들이 걔네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나머진 쉬웠는데. 몇 번째 이웃까지 찾았냐면 얘를 중심으로 일곱 번째 이웃까지 찾으래. 근데 이게 그림이 없어. 그림 또 종이에다 그려봐봐. 어떻게 되니? 나중에 막 지저분해져 갖고 거리 계산하기 바빠. 거리 계산하기 바빠. 그래갖고 SC, FCC, BCC. FCC가 오히려 더 쉽다, BCC보다. 생긴 건 이래서 그렇지.
얘네들의 일곱 번째 이웃을 계산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 계산을 사실은 손으로 안 했어. 내가 중심 입자고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가상의 입자를 세 가지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 머릿속으로. 잔대가리 엄청 굴렸겠지. 근데 꼭막 세고 있는데 막판에 와갖고 누가 말 걸어. 그럼 좆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경계 있는 아이들 있지. 예를 들어서 요면의 경계는 이 부분에도 속하고 이 부분에도 속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얘는 포함하되 얘는 포함하지 않는 이 입방체를 계산해야지 곱하기 8이 돼버려. 만들어갖고, 근데 대학원생이 그 모형을 막 껴갖고 만들어갖고 세는 것도 좀 웃기지 않니? 그게 일곱 번째 이후까지 가니까, 너가 필요한 구슬이 100개가 넘어. 그래갖고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 죽으라! SC만 일주일 걸렸어. 근데 SC 해놓으니까 FCC, BCC는 그거보다 좀 뭐라고 해야 돼? 수월하게 되더라고. 근데, 아씨, 걔 어이없어서. 대부분의 논문은 다섯 번째까지는 나와. 그래갖고 다섯 번째까지 썼다 그래갖고 다섯 번째가 표로 주어진 게 많더라고. 근데 교수가 원한 건 뭐야? 일곱 번째란 말이야. 더 정확히 측정하려고. 그래갖고 이거를 거의 열흘 동안 대가리 굴려갖고 가져갔더니, 그래? 하더니 책 하나를 펴시더라고. 국내 출판되지 않는 책. 그랬더니 쭈루룩 펴서 비교하시더니, 맞았네. 자료가 있었던 거야. 이 교수는 오로지 나를 뭐 시킨 거니? 공부시킨 거지, 노가다. 노가다야, 노가다. 근데 이걸 하면서 하나 딱 느껴진 게 있어. 공간 지각 능력이 무지 좋아졌어. 이해하니? 이걸 하면서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졌어. 머리로 하다 보니까. 신기하지 않니? 그래갖고 머리를 엄청나게 쓰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해가지고 뭘 했냐면 궁극적인 게이 녀석들에 의한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 교수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 이 입자들이 힘을 가해지면 전체가 다 진동을 하잖아. 전체가 다 진동하는 거야. 그럼 진동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 교수는 원했던 게 그거야. 여기 벽이 하나 있는 거야. 이 입자도 아니야. 벽, 중심 벽이 있고 여기에 용처를 매달아 놓는 거야. 유효한 어떤 값을 갖겠지. 여기에 유효한 어떤 용처 상수가 있겠지. 그럼 이 입자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니? 2분의 1 kx 제곱이 되잖아. 여기서 얘는 얼로 나타나서 얼 제곱비 형태를 갖는다라고 해. 근데 교묘하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해당되는 값이 나와. 돌아버리는 거지. 원래 고체 물질은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지냐면 우리 보통 너네 화학 시간에 이 입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레너드 존스 함수를 따르는 에너지 분포를 갖는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 고체 입자들은 이 모양이 아니고요. 주변 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입자 모형을 갖게 돼. 그럼 여기서 가장 에너지 큰 부분은 어디야?
첫 번째 꼬랑이지. 첫 번째 포랑이야. 여기서의 에너지 값들을 비교하면 얘의 이곳에서의 특정한 에너지 값을 보면 얘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 특징을 가지고 이 입자계의 특징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야. 이 입자는 지금 이렇게 된 아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중심 입자에 대해서 요런 진동하는 모습으로 얘와 이의 값을 실제 비교를 해. 계산을 통해서. 이걸 비교하면은 이 고체 물질의 최적 탄성률이 계산되지거든. 이게 아무도 안 해본 일이야. 연구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어. 선생님 지도교수가 타 학교 연구팀하고 묶여 있었어. 타 학교 연구팀하고 묶여 있었는데 그타 학교 연구팀의 박사 과정이 진짜 일곱 번째 입자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해서 최적 탄성률을 실제 계산을 했거든. 근데 결과가 자꾸 안 맞는데. 그분도 이제 선생님 학교 와갖고 가끔 같이 막 토론하고 했거든. 같은 연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모 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야. 박사 후반부인데. 근데 이 교수가 자꾸 안 나오니까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한 거야. 야, 그러면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입자계로 바꾸면 편하잖아. 편할 것 같은데? 이 형태가 편하지, 이 형태가 편하겠니? 어차피 애들은 무시하는데. 가장 큰 요인만 보는데. 그러니까 꼭이 교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 호기심을 낫도록 해보라고 하는 거지. 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 안될 수도 있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그냥 냅둬. 가끔 보고만 받아. 응? 가끔 어떻게 진척됐는지 보고만 받고 그냥 냅둬버려. 그게 필요한 부분, 창의력이야. 근데 이런 걸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니? 수학적 능력이 생겨.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되거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다 해봐야 돼. 수치 계산을. 그것까지 하니까 수학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친별 희한한 수학까지 다 공부했어 그때. 대박이지. 특히 전기전자 쪽은 수학이 무지 많이 필요하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야. 한주는 아직도 꿈을 키우고 있구나. 어? 한주야,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지니까 꿈을 꾸는 거지? 응? 지금 맞아. 가장 졸리고 힘든 나이 맞아. 근데 그걸 참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선생님도 고1 때까지는 아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고1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느꼈잖아. 세상에 대충은 없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공부한 선생님은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 습관이 없었어. 공부 습관이 없어. 하주 맨날 필기 안 한다고 혼나지. 아이는 요즘 필기하지만 선생님 필기 자체를 안 했어.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갔어, 그때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과목 수가 무지 많아지더라. 과목 수가. 국어, 한문, 수학. 그다음에 그때는 생물하고 딴거 배우니 생물만 배웠구나. 체육, 음악, 미술, 국민윤리,
정치 경제, 정치 경제, 국토 지리. 또뭐 했니? 한문. 국민윤리 했지? 또뭘 했니? 기술, 상업. 또뭐 했니? 아무튼 과목수가 더럽게 많아.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 방식 갖고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나마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 화학은 2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이게. 개 고생했지. 아, 독일어도 했구나.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들어갈 캐파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느껴갖고 필기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 공부 습관도 바꾸고.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복습하는 것. 숙제뿐만이 아니고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 그러면서 자기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후반부에 좀 삐까닥해서 지금 선생님이 학원에 수업하고 있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이 자식아. 네가 기업체 연구원이 되든, 대학 교수가 되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노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야 돼. 그나마 애들도 가르치기 힘들어. 애들이 수가 적어졌잖아. 자, 이때 베타가 있고요. V제로가 있고 알파만큼 발사됐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게. 얘는 올라갔다가 멈추겠지. 그죠? 이때 좌표축을 어디를 잡아줍니까? 자, 여기가 좌표축, 새로운 좌표축 X축이야. X축의 수직한 쪽으로 Y축을 잡았어. 자,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얘는 연직 방향으로 MG야. 연직 방향으로 MG가 돼 버리고, 자, 얘 이쪽 방향으로 뭘 갖게 돼? 자, 요 각도가 베타라는 각이 돼 버려. 그래서 얘는 MG 코사인 베타가 돼 버리고,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MG 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최체 운동 방향을 각각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운동의 해석을 바꿔주는 거야. 자, 운동의 해석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살펴보자. X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구해보면 X 방향으로 나타난 하주야. 두놈 수업하는데 한 놈이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마음이 어떻겠니? 새술에도 하고 얼음이라도 갖다 먹어. 자, X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뒷방향으로 mg 사인 베타야. 얘가 max가 돼 버리는 거지. 이때 AX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G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그리고 X 방향에 대해서 속도는 얼마가 되지? 얘는 V0 코사인 알파. 자, 얘는 V0 사인 알파라는, 자, 이러한 처음 속도로 발사가 되진 거야. 그래서 X 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지.
자, 한편 Y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Y 방향의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g 코사인 베타. 얘가 MAY야. 따라서 AY란 녀석은 마이너스 G 코사인 베타가 돼버렸고요. 자, Y방향 첨속도는 V0 곱하기 사인 알파라는 플러스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됐대요. 두 운동 다 모두 어떤 운동이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지. 맞아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요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X방향의 운동식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VX는 V0 코사인. 자, 알파 마이너스 G 사인 베타 T라고 쓰고. Y에 대한 값을 살펴보면. X에 대한 값을 봐야지. V0 코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베타 T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한편 Y는 VY라는 녀석이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G 코사인 베타 T가 돼버리고요. Y는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이라고 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운동식을 살펴봤는데, 지금 얘가 이곳에 도달하는 조건은 y가 0이 될 때야. 그치? 그래서 빗면 도달 시간을 구해보자. 빗면 도달 시간을 살펴보는데, 빗면 도달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학교 수업 중에 다뤄줬으면, 이거는 아까 그 방법으로 푸는 거 상관없거든. 유도를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다뤄줬으면 나온다. 다뤄주면 나온다, 이런 건. 그 다음에 우리 이중격자 문제, 이중도래 문제 있었지, 어저께 했던 거. 다뤄줬으면 나온다. 다뤄주면 나옵니다. 둘다 빈출이야. 아시겠어요? 다뤄주면 나온다. 통과 문제 몇 문제 내시겠대? 물리? 이거 물리원에서 했다고? 통과해서 한거 아니야? 다 물리원에서 했어. 통과는 뭐해? 케플러 법칙? 하나 이미? 그럼 등속 원동하고 케플러 법칙에 관한 거꼭 나온다. 자, 이거 물리2에 있는데 왜 물리원에서 하지? 아니, 포물선 운동을. 아, 좀 교과 과정 좀잘좀 짜갖고 좀 하지. 작년 선생님은 아예 그냥 통합과, 물리 원 외에는 아예 안 했어. 작년 선생님은. 이번에 이거 맡은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니? 내려온 선생님이니? 내려온 선생님이야? 내려온 선생님이라서 경험이 있어서 해주시나 보다. 새로운 선생님들은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수능 특강. 미치고 환장한다. 그걸 왜 학교에서 과거에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때 있었던 이상한 교장 선생이
그 선생님 기억에는 일반 학교의 손 교장생 같아. 과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 아니, 졸업생들도 수능을 봐야 되는데 왜 수능 교육이 안 되죠? 삐꼬 아냐? 3학년들도 되게 수시로 가는데 무슨 수능이야? 어? 수능은 진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머리 써갖고 수능 보는 것들은 어떻게 하니?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한 거는 안 보지. 응? 수능 약하다는 거 뻔히 아니까. 안 그러면 막판에 메가스타디 가고 존내 열심히 파지. 이상해. 자, 비면 도달 시간은 예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y는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 제곱이 0이야. 그럼 t로 묶으면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가 0이야. 따라서 t라는 값이 출발할 때지 t라는 값은 g 코사인 베타분의 이 v0 사인 알파가 되지. 아까 거하고 똑같네. 다행히 아까보다는 전개 과정이 아주 어렵진 않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면 도달 시간이 있대요. 그렇다면 자, 수평 도달 거리, 비면 도달 거리를 알아보자. 빗면 도달 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빗면 도달 거리는 얼값이라고 하는데 x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면 돼. v0 코사인 알파 곱하기 시간은 g 코사인 베타의 제곱, g 코사인 베타분의 이 v0 사인 알파가 돼 버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자 사인 베타 라는 값 곱하기 얘 제곱이야. g 제곱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4v0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이 돼 버렸어. 최대한 지울 거다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자. 분모를 최대값으로 묶어야 되겠지. 자, 앞에 거는 g 코사인 베타고 뒤에는 g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야. 자, 이것분의 2v0 제곱으로 묶고 사인 알파까지 묶자.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고 빌려줬지 베타를.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2v0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얘는 아까 썼던 사인 a 더하기 사인 b잖아.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2v0. 자, 얘는 2분의 1에. 사인 알파 a 더하기 b니까 그냥 바로 갈게. 2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사인 a 빼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니까 아까 거하고 똑같구나, 그치?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인데 제곱이 빠졌다. v0 제곱 곱하기 사인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지. 아까 거하고 같은 결과를 주지. 이하는 생략해도 될것 같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최대값을 가질 때는
자, 알파 값이 얼마? 45도 마이너스 2분의 베타가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최대 값은 뭐가 돼버리지? 이때 최대 값은 g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분의 v0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또 있어. 응용한 게 또 있어. 얘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지가 풀려. 안 그러고 아까 그 방법 쓰면 풀기가 매우 곤란해. 매우 곤란한데 이렇게 한번 볼게. 빈면의 경사가 알파로 나타났을 때,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됐대. 이때 이쪽에 대한 발사각이 알파야. 얘가 알파가 됐을 때 여기에 떨어지게 된대. V0로 던졌대. 이때 최대 도달 거리가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사인 베타분의 V0 제곱이 나오거든. 이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 지가 빼먹었어. 베타. 이걸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 얘는 아까 그 방법 갖고 하면 귀찮아져. 얘는 지금 방법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 풀이 과정은. 아까처럼 뭐 복잡하게 뭐 두 개 사인 합곱 공식, 코사인 합곱 공식 이용한 걸 전개해 갖고 곱해주고 어차피 지워지면 간단하거든. 하지만 아이들이 중간에 절망감을 느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아우, 이게 뭐야, 씨. 선생님이 본 문제 중에 포물선 운동 문제가 있는데 걔는 전개하면은 제곱 하면 항이 몇 개 나오니? 6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쪽 항도 6개, 8개인가가 나왔나? 이래. 이거로 이게 갔대. 애들이 여기서 절망감 갖고 포기해버려. 근데 이거를 다 전개해버리면 지워지고 해갖고 항이 3개가 남아. 근데 애들이 보통 이거를 전개하기 전에 절망감에 빠져. 아씨, 이건 못 풀어. 인간이 푸는 게 아니야. 라고 포기를 하지. 근데 전개하면은 금세 풀려. 학교 시험 안 나오니까 안 해줄게. 어? 너 중학교 때는 해줬어. 중3 때는. 희주, 네가 잘 생각해 봐봐. 1학년 때 배웠던 물리하고 2학년 때 배웠던 물리하고 3학년 때 배웠던 물리가 조금씩 달라질 거야. 항상 똑같게는 안 가르치거든.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는데 뭐.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할 게 있나요? 학교 진도 과정 중에 통과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쉬운 문제들. 케플러 법칙 근데 어떻게 이용하냐가 문제야. 오늘 나눠드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쏙 쉽지가 않아. 가급적 쉬운 형태로, 비교적 쉬운 형태로 내주시려고 하시긴 하겠지만 좀 쉬운 형태는 아니야. 또 물리원 내용에서 질문할 거 있니? 그래, 곧 거기 보고 한번 질문해봐. 학교 프린트 보고 다 이해해? 그냥 쉬어? 아, 종이 아끼려고 학교도 참.
내장을 한 바닥에 쓴다. 3개짜리 문제 있지? 물체 3개. 가장 어렵게 나온 게 엘베에다 놓고 위로 관성력으로 당기는 경우 있었어. 걔는 G 대신에 G 플러스 A 쓰면 다 맞아. 알겠니? 상대 가속도를 써야 돼, 상대 가속도. 문제 없어? 그것밖에 없어? 아이씨,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 공연이었네? 2학년, 이거 2학기 때 나와, 그러면. 2BS 문제 갖다 놓고, 아유, 잘한다. 이것도 좀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아, 게으른 거야. 인터넷 구글링만 하면은 이거 뒤에, 응? 워터마크 없애진 거 엄청나게 많은데 성의가 없다. 워터마크 들어가면 글씨가 안 보여갖고 EBS도 워터마크 없앨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없애갖고 주거든. 게을러갖고 그래. 또 다른 것 유체 정의학은 안 하셨지? 어? 말하면 묻지도 말래? 그래놓고 내년 가면 그런다? 이거 우리 작년에 했다. 그럼 너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선생님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이거 우리 한 거야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또 다른 거 질문. 유효 질량? 유효 질량이 뭐야? 그건 유효 질량으로 안 하는데 원래? 원래 그 리듀스 매스라고 유효 질량 이입자계에서 유효 질량의 역수는 이거 따질 때 유효질량이라고 하거든. 이걸 유효질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지? 돌의 무게가 고려됐을 때? 에이씨, 그건 우리 어저께 안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거잖아. 유효질량이란 말 그거 안 쓰는데 물리에서 유효질량은 저거야. Reduced mass. 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 이걸 3mg로 놓고 풀면 된다고? 3분의 8mg로? 3분의 8mg야. 간단하다고? 오히려 더 복잡한데? 더 복잡하잖아. 나중에 이거 A 더하기 B, B 빼기, 아, A 더하기 B, A 더하기 B, B 빼기 A 구하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비를 여기서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래도 되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계산했더니 나와? 똑같이? 나오긴 나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다음 주부터 문제 정리 좀씩 해드려야 되겠구나. 수능특강 지난번에 나눠드린 건좀 봤니? 쉽게 풀리지? 다 했어. 이제 자 연력학까지 시험범이 아니야 이번에. 연력학까지 포함돼. 상대론, 연력학 상대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전기. 보통의 시험 범위가 그 정도거든. 자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근데 가끔가다 풀이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하는 풀이들이 있는데. 아직 안 보여 그런 건? 읽어보면 알아? 지금 요즘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는 게, 풀이 보고 이거 이해 못하는 문제? 이게 한80% 넣어놨거든? 오답률 20%짜리 문제들이거든? 정답률 20%짜리 문제들. 오답 80%. 그나마 좀 쉬운 게 오답 40%. 오답 80%면 뭔지 알아? 20%는 찍어서 맞힌 애들이야. 풀 수가 없어.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에 풀 수가 없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A4지 갖고 잘라 갖고서는 글자 넣었는데, 거의 정상적인 글씨 크기로 A4지 하나만큼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걸 2분 안에 풀라 그래? 그걸 출제한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응? 뭐 하면 된대. 지들이 해봐. 되나? 교육과정 평가원 애들도 되게 머릿속에 똥만 차고 그거를 감수하는 교수들도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 그래. 자꾸 신기하고 새로운 문제 찾으려고 하는데 웃긴 거야. 미국의 SAT나 AP 같은 경우에 문제은행식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든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형 문제은행도 아닌 것들이 자꾸 새로운 형태 문제 나와갖고 그 문제만 계속 찾아나는 거지. 한번 썼던 문제든 애들이 다 기억한다는 가정하에서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지. 하나 케플러 법칙 아닌 거잘 확인해도 하나는 케플러 법칙 아니야.